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뭐 캐스팅부터 아니면 새로운 바람이 시작되는,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세를 잡느냐 아니면 이낙연이 반전의 계기를 잡냐, 그 결정선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. 과거에 좀 언론지상에서 충북에 있는 민심을 얘기하면서 충북이 뭐 선거에서 총선이나 대선에서 같이 뭐 캐스팅부터인 것처럼 얘기했는데,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그건 틀리다라고 그랬거든요. 다만 이 캐스팅부터가 아니라 풍향계나 바로미터라는 말이 맞다. 이 말은 맞아요. 지역에 이 바람이 부딪히고 또 영남 호남권 바람이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민심을 읽으면 전국의 민심을 좀 알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, 그런 의미에서 풍향계, 바로미터라는 말은 맞다고 항상 말을 해왔거든요.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최초로 충청권에서 처음부터 경선이든 판이 열리기 때문에, 이것이 과거 그 2002년도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경선 때처럼 그때 제주 울산에서 바람이 일기 시작했고 호남 지역으로 가면서 거의 대세를 잡기 시작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, 이번 특히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뭐 캐스팅부터 아니면 새로운 바람이 시작되는,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세를 잡느냐 아니면 이낙연이 반전의 계기를 잡냐, 그 결정선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.